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쪽 대충 좀 돌고 라네 산에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쪽도 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쪽 먼저 돌고 고민해보죠. 이 금방 산들은 아직 조라 구역이 아니라서 상관은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조라 마을 옆에는 다 비가 오죠. 루토였나? 사신수를 좀 멈춰놔야 안 올 텐데. 일단은 그냥 주변 좀 돌면서 뭐가 있는지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걸 하고 있어요. 자, 정상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올라가기가 좀 애매한데 뭐 여기 한번 미끄러지고 잠깐 섰다가 점프해서 올라왔습니다. 등반에 보상이 코로그 열매죠. 여기도 올라온 김에 이 밖에 돌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라네산. 현재 위치에서 라네 대지 쪽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딱히 뭐 있어 보이지도 않네요. 중간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지. 정 안 되면 스태미너를 좀 먹고 넘어갈게요. 얼추 다 오긴 했는데, 다행히 한 번 더 펴졌네요. 사각은 연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야? 트로터 대지 앞쪽으로 올라왔고요. 오, 광상이 꽤 많네요. 바위 크래셔로. 부셔줍니다. 다 먹었고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하라는 전투는 안 하고 여행만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지? 라네 대소원 쪽 방향이고요. 오, 사당이 하나 있네요. 여기 뭐 이제 갔다 왔으니까 삭제하고
참고로 나중에 사신 루타였나? 이쯤에 와 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티아마이였습니다. 너도 찍었니? 찍었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안 찍은 녀석이었네. 이제 이상 필요 없으니까 벗고 그나저나 요리를 좀 하러 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안 맞네요. 다음번에 도착하는 마을에는 요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뭐 요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세긴 한데 요정은 꽤 있죠. 세 마리나 있죠. 세 마리밖에 없네요. 우리 왜 이렇게 많아? 돌을 굴려서 저기까지 가면은 될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춰보죠. 안 굴러가. 혹시 나한테는 자력이 없나요? 너무 세게 굴러갈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쭉 갔네요. 저 정도는 안 되나? 딱 여기 구멍인 것 같은데. 공격 써봐. 이번엔 넘어갔어요. 나쁜 소리는 세 번이나 나왔네. 저 녀석 몸이 부러졌더니 이제 좀 돌아다니네 보네요. 앞에 있다. 멀쩡한 거 해달라고. 던져놔야지. 아직도 있어. 보이긴 하나요? 보이지도 않을 텐데.
호랑이 자식아,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밀어보죠. 밀렸다. 밀리나? 밀렸다. 고르고요, 네. 하나 얻었고요. 이쪽은 지금 화살이 반짝거려서 주스로 왔습니다. 자, 대충 이쯤 맞고. 저쪽 끝까지 가보죠. 이건 양인 것 같은데. 크게 엄청. 자, 왔으니까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뭔가 사당 느낌으로 던것 같은데 일렉트로 케이스가 쫓아오는데 무섭죠? 전기통구이는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지? 바위가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밀어 달라는 느낌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꼬리? 코르크였습니다. 아니야, 올라가. 자,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요. 뭔가 유적지 같은 느낌이 풀풀 드는 곳이네요. 바닥에 있는 게 뭐지? 바퀴벌에서 돌았어. 아, 여우였나 봅니다. 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소리가 고르근데 보통 요런데 붙어 있었을 텐데. 뭐야? 아이고. 예상치 못한 눈먼 화살에 맞아버렸네. 결국 냉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깨져라. 얘는 깨워줬더니 냉기를 뿜고 다니고 있습니다. 괜히 깨워줬어. 그래도 뭐 즉사는 아니라 다행이네요. 보고버섯이었네요. 뭔가 신기해 보였는데 결국엔 버섯. 산인가? 케이스가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오, 높네요. 가파르기도 해라. 왼쪽이 좀 그나마 오랜만에 패링 좀 연습 좀 해야죠. 실패했네. 전에 이론상 그 가디언 빔도 패딩이 가능하다는 소리 들어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방패만 부서지고 방패만 부서지면 다행이죠. 차라리 좀 원만하니까 좀 타고 만만한 것 같은데 절대 만만하지 않죠. 두 번이면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떨어지나요? 떨어지네. 괜히 시도했어요. 이렇게 가파른 곳을 한번 서보려고 했더니 이 앞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압박이 있으니 그냥 천천히 올라왔고요. 고로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추는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버리고 안에 있죠? 쿼터고지 이쪽으로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산이 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여기 지금 코로브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화살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뭐가 또 있긴 한데 자, 보면은 따면 될것 같고 얘가 아닌데 내 화살 어디 갔니? 또뭐 달려있니? 여기 하나 또 달려있네요. 70개가 넘던 화살이 말했죠다. 뭐 빛나더니 없어졌어. 딱히 뭐가 있어서 온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없네. 이쪽 평화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잡은 돼지까지 갈수 있어 보이는데 가보자. 뒤쪽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못한 말이 쓴것 같긴 한데. 불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살이 모질라서 뭐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도 뭐 시련의 사당이 있는 건가? 불만 피어 있고 사람은 없네요. 아, 이 카카리코 마을 주변이니까 그거겠구나. 불이 달린 사슴을 한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산채로. 저녁이 되면 일렉트로 케이스였나? 나타날 텐데. 그 전에 좀 잡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타고 계속 바닥에 뭐가 있어. 잘못 봤나 봅니다. 뭔가 있어 보였는데. 자, 암컷들이네요. 수컷을 찾아야 됩니다. 이쯤에 한두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암컷인 것 같지? 암컷. 수컷 한 마리 있었네요. 과연 안 들키고 갈 수 있을까? 너무 버섯이니. 여기다 한 마리 있었네. 암컷들밖에 안 보이죠? 수컷이다. 사라졌네요. 이런. 수컷 잡기 진짜 힘드네요. 뭐야. 넌 무슨 새니? 잡힌 것 같은데. 줄무늬 독수리라고 합니다. 양은 필요 없고요.
길쯤 올라왔어야 개 밑에 한 마리쯤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암컷이 압도적으로 많은 신기한 모습. 염소, 염소, 필요 없어요. 메뚜기인 것 같고요. 야광석인가, 광산인가 모르겠는데. 오, 광산이네. 그래도 뭐 최하급 호박 정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좀 들고 왔으니까. 소스샷을 만나타나네. 어떻게 사 몇 마리 더 보이지? 밑에 있다. 순멧돼지. 소스샷은 순멧돼지. 그 다음에 이러면서 한번 도전. 오, 잘못 눌렀어. 이런 실패했습니다. 아, 이런 말이밖에 없었네. 잘못 눌러서 백점프를 하면서 놔버렸네요.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새 또 사라졌네요. 에런. 너무 암컷이네요. 수컷이 이렇게 무섭나? 내리면 도망가기 때문에. 여기였나?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에 탁 올라오면 사당이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사당 찍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내리면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고기로 환전하려면. 야, 멈춰. 점프해서
아이고, 놓쳤네요. 이런.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가 미즈 요일 사당에 포인트 찍었고요. 아까 반대쪽이었던 것 같은데. 코르브 있으니까 저거 코르브 잡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쪽 아닌가? 이쯤에 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쪽이네요. 호스에 코르브. 돌아서 이리로 오게 되니까 개구리나 잡은 아이고 놓쳤네 개구리나 잡죠 아이고 도망갔네 물고기도 있네 칼날링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물고기나 잡죠. 칼라리오 또 없나? 자, 코르브 열매 하나 얻었고요. 개구리인가? 오, 칼날인 건가 봅니다. 아, 오롱이도 있었네. 뭐또 없나? 하이라이브스 어디 갔어? 저건 오롱인 거 같고. 룸메루렁이가 앞에 있네요. 자, 하이랄패스 도망갔나요? 안 보이네. 자, 뭐 여기는 대충 한 바퀴 돌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좀표좀 메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